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이후에 주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뭐 기대감도 좀 많은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알테오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5%대 상승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지금 이제 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떤 주가의 어떤 뭐 상승 종목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정부와 또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나 움직이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정부와 특히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 간의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두드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일단 일반 기업을 먼저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삼성그룹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연간 18만 리터의 지금 제5공장 지금 건설 중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SK그룹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 그다음에 SK팜테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러한 좀 계열사를 세계적으로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식품회사로 잘 알려진 CJ제일리단과 뭐 오리온그룹 같은 경우도 바이오 사업을 좀 재편을 하는 부분들 혹은 뭐 이제 중국 제약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우면서 지금 그 크기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이제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바이오 사업에 대한 부분들 지원을 나서기 위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난 7월이죠.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는 바이오 경제 일라이언스를 좀 발족을 하고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민간 투자를 15조 원 규모로 지금 조성하겠다고 지금 언급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민간이 합쳐서 2030년까지 20조 이상의 지금 투자를 좀 기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제가 투심은 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좀 움직임들로 인해서 이제는 2차 전지 다음에 지금 증시에서 주도 섹터는 결국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좀 종목별로 그러니까 개별주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전통적인 제약바이오의 플러스 AI 기술이 좀 접목이 되면서 관련된 좀 섹터까지도 좀 개발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뭐 의료 AI 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신약 전문 기업이죠. 이제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측에서 봤을 때 시장에 제가 볼 때 수급을 좀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죠. 지금 이제 뭐 셀트리온은 이제 서정진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합병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쉬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밑에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0월, 11월 뭐 한 4분기 정도만 되면 셀트리온 그룹주의 향방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모멘텀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학회 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10월 달에 유럽 종행 학회가 좀 기다리고 있죠. 특히 이제 이런 측면에서 참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임상 발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9월 달 뭐 추석 전후로 해서 이 관련된 기업들의 제가 볼 때는 좀 아웃포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제약발 섹터 같은 경우는 정부와 좀 민간 기업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좀 새로운 좀 먹거리를 할 수 있는 AI 기술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붙으면서 좀 새로운 좀 섹터가 좀 어떻게 보면 개발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학회 뭐 10월부터 좀 여러 가지 모멘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좀 투심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받아갈 수 있는 좀 그러한 국면에 들어섰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는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해주시면서 특히 제약과 AI가 결합한 의료 AI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로봇주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일정과 맞물려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갈까요? 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할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세를 이끌었던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어느 정도 최근에 서비스용 로봇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전에는 제조용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로봇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강세를 보였던 제조용 로봇,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자동화 관련된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능형 공장 그리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합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기업처의 효율성까지 함께 높이는 작업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부에서 기업과 함께 로봇 사업을 신사업 먹거리로 꼽으면서 바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국내 스마트 팩토리 시장 자체도 매년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 안에서 서비스형 로봇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글로벌 지능형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외에 정부에서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업에서 지원이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로봇 시장 자체가 더욱더 커지면서 서비스형 로봇까지 더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은 바로 전 세계적으로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서비스형 로봇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서비스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안정성, 효율성, 편리성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런 것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그리고 시장 상황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도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와 그리고 기업체에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섹터는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 우리가 가장 지켜봐야 할 점은 바로 두산 로보틱스의 IPO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일정이 하반기에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반기 최대 IPO라고 불리고 있죠. 10월 5일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이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총 13개 협동 로봇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서 매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B2B 그리고 B2C까지 글로벌 로봇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장 이후의 흐름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는 15일에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공모가로 확정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가의 흐름, 경쟁률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하반기의 로봇주들의 흐름,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후 흐름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까지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첫 손에 꼽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기업체들의 관심까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IPO 이후에도 이런 로봇주들의 흐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런 IPO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협동 로봇 등의 이슈가 불거지겠지만 이후에 서비스 로봇까지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지켜보고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로봇 관련주들 주요 대기업이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점 찍은 점 그리고 이제 실적도 매출도 나오고 있는 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이사님. 네, 좀 제약과 섹터에서 한 종목 갖고 왔습니다. 종목 이름은 이제 GI 이노베이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좀 무섭습니다. 다만 좀 오늘 같은 경우 좀 눌림목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타점을 주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플랫폼인 GI 스마트라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이중융합 단백질을 좀 고효율로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다양한 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성과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GI101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GI101 같은 경우는 4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고형암 환자, 지금 임상 1상 이상을 좀 진행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하 101 같은 경우 2019년 중국에서 먼저 좀 이제 임상을 좀 실시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중국에서 임상 이상 진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좀 마일스톤 수령이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레르기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지하이 301 같은 경우는 연내 일본으로 지금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약사 일본 제약사 세 곳과 지금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와 관련돼서 공시가 조금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AI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같이 의료에 들어왔던 부분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메디데이터와 함께 지금 AI 관련된 쪽에서 지금 MOU를 맺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I 101, 102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환역해서 지금 명확 항암제 관련된 부분들 임상 개발을 위해서 지금 MOU를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쪽으로도 모멘텀이 좀 붙어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좀 신고가를 좀 썼던 모습들 다만 좀 시장의 눌림에 따라 좀 같이 밀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돌파 매매를 좀 보는 오히려 그러한 종목들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신고가인 35,000원, 손절가는 22,500원으로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약바이오주 분석을 해주실 때 제약의 AI가 연관이 된 묶인 그런 기업들 찾아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이 기업인 것 같습니다. GI 이노베이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네, 저는 뭐 로봇주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중에서 지금 한번 매수로 접근해볼 만한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유진 로봇입니다.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로봇주들 중에서도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로봇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글로벌 지능형 로봇 시장이 25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에서의 투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부 지원까지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로봇주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안에서도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비스형 로봇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안정성, 효율성, 편리성 이런 것들의 증가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의 수요도 많지만 앞으로의 노령인구 증가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측면을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어떤 파이프라인은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능형 청소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스마트 시스템인 고카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카트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URC 로봇, 아이로비큐, 그리고 위험 작업 로봇, 로베즈 등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 시장에서 한 차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유진 로봇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크게 차익 실현 없이 잘 지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가격대 13,600원에서 13,300원대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단기로 16,500원 그리고 손절가 1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유진 로봇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